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대희입니다. 제가 8월부터 좀 자주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요. 이번 11월 미국 대선은 누가 이겨도 코인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11월 4일날 좀 기사를 살펴보면 미국의 자산운용사인 앰플리파이가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테마로 국방과 암호화폐 배당 중심 ETF를 선정을 했는데요. 암호화폐는 기관 투자자를 포함한 투자자로부터 점점 많은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과 암호화폐 기반의 기술인 블록체인 시장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게좀 주요 원인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내용은 제가 8월부터 입 아프게 좀 말씀을 드렸고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에요. 보다 더 중요한 건 11월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굉장히 시장은 큰 폭등 한번 나올 겁니다. 11월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큰 폭등 한번 나올 거고요. 시바이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코인 시장 상승과 그중에 가장 높은 전망 높은 코인도 오늘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제2의 비트코인으로 여러분들에게 큰 부를 안겨다 줄 코인인데요. 다소 복잡한 내용일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했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유레카를 한번 외치시게 될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들어가기 앞서서 저는 어떠한 금전적 요구라든지 유료 리딩 같은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사칭이 주의해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바로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코인 시장에 다시 한번 뜨거운 불장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미국 대선이 있었던 시기에는 대선이 끝나고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지난 대선 시기에 파란색 선으로 새로 선을 그어놨는데요. 2016년에는 무려 2800%가 넘는 추가 상승 흐름이 나왔고, 2020년에는 400%에 가까운 추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이번 대선 이후에 강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제가 고작 이것만 가지고 상승을 얘기하진 않겠죠. 이를 뒷받침해줄 근거로 현재 단기 보유자들의 비율을 보면 더욱더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지표는 일명 아로들이라는 지표로 해당 지표는 쉽게 말해 단기 보유자와 장기 보유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해당 지표를 보면 현재 시장의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 지표에 보이는 노란색 선이 낮은 값을 보여줄수록 단기 보유자의 비율이 낮은 것이고 노란색 선이 높을수록 단기 보유자의 비율이 높은 겁니다. 단기 보유자들은 투기성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단기 보유자들의 비율이 높을수록 시장이 과열됐다고 할수 있고 여기에 비트코인 가격까지 높다면 차익 매물을 동반한 물량 이탈로 가격 하락 가능성이 더 높겠죠. 나아가서 코인 가격이 높기 때문에 한번 크게 빠지면 패닉셀 물량도 더해질 겁니다. 반대로 단기 보유자들의 비율이 낮다면 단기 보유자들의 신규 유입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장기 보유자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쉽게 가격 하락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로들 지표를 보면 아로들 선인 노란색 선이 고점에 있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 선인 검정색 선이 하락을 하고 반대로 아로들 선이 저점이 있을 때는 코인 가격 선이 상승을 합니다. 아로들 지표가 가장 높았을 때는 20만 4천의 수치를 보여주는데요. 현재는 3,700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여전히 낮은 수치인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2016년 대선 시기와 2020년 대선 시기 때도 아로들 선이 현재 시점의 수치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지난 대선에는 대선이 끝난 이후에 단기 보유자 물량이 상승하면서 아로들 선이 상승을 하고 동시에 코인 가격도 함께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죠. 이처럼 해당 지표를 통해서도 코인의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과 역사적으로 대선 이후에 큰 상승이 나왔다는 것을 고려를 한다면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미국 대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변화될 시장을 생각을 한다면 더욱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번 미국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누가 승리를 해야 코인 시장이 상승을 할까요? 그동안 시장에서는 공화당에서 승리를 하면 코인이 상승을 할 것이고 민주당이 승리하면 상승하지 못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정답은 누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미국의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5천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이는 18세에서 60세 인구 중 27%를 차지하는 비중이며 미국의 한 법률 자문회사가 실시한 설문에 의하면 응답자의 84%가 향후 1년 이내에 암호화폐를 투자할 것이다라는 결과를 냈습니다. 이를 통해 일각에서는 앞으로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의 최소 절반 이상이 암호화폐를 투자할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어떤 대선 후보도 미국 국민의 20%에 가까운 표를 버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화당, 민주당 상관없이 가상화폐에 대한 친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것이고요. 그 증거로 민주당의 유력 후보였던 바이든이 사퇴를 하고 또 다른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로 민주당 후보가 바뀌면서 해리스 역시 가상화폐에 대한 친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야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결국 누가 대통령이 되건 다음 미국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 코인에 대한 친화적인 정책들을 펼칠 거고요. 그를 통해 코인 시장의 유동성은 더욱 커질 겁니다.
근데 제가 고작 이런 이유만으로 이렇게 미국 대선을 강조하진 않을 겁니다.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CBDC입니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CBDC는 쉽게 말해 중앙은행, 즉 국가정부가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뜻하는데요. 문제는 CBDC 선구자가 중국이라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현재 기축통화는 달러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글로벌 경제국가 1위로 만들어준 것은 기축통화의 힘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세계 경제를 주도했고 현재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등장으로 화폐 대체 수단이 나오면서 사람들은 화폐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고 여전히 시장은 코인이 화폐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없을 것이다에 대한 찬반 의견은 여전히 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22년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CBDC를 상용화한 시점부터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미 중국은 미국보다 한 발 빠르게 CBDC를 상용화했고 지금도 중국을 견제하여 다양한 제재와 무역전쟁까지 불사하는 미국이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의 확률이라도 중국의 CBDC가 미래화폐로서 자리잡게 되는 날에는 달러가 가지고 있는 기축통화에도 영향을 끼칠 테니까요. 즉 미국 역시 무조건 CBDC를 상용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미국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통화로서 CBDC를 상용화할 것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만약에 미국의 CBDC가 어떤 코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질지 미리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코인을 사전에 매수할 수 있다면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리고 굳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라면 뭐 뻔하겠죠. 저는 그 코인이 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기가 이번 미국 대선 이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도 대선 노래를 부르던 겁니다. 이미 미국은 자체적으로 직접 발행한 코인을 CBDC화할 계획을 이미 세운 상황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미국 재무부 장관인 옐런 재무장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 근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현재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모자이크 처리 없이 유튜브에 올리니까 계속 영상이 잘리더라고요. 아마 미국 정부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 아직 엠바고가 걸려있는 내용이라 계속 내용이 잘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모자이크 처리로 영상을 좀 올렸고요. 당연히 모자이크 없는 원본도 따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제가 아무렇지 않게 이 자료를 제공해 드린다고 해서 쉽게 구한 자료는 아닙니다. 정말 어렵게 입수를 했는데요. 어렵게 입수한 만큼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드리기 앞서 영어로 돼 있으니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서 중요한 부분 같이 한번 짚어볼게요. 해당 내용은 달러를 대체할 자격에 대해서 시사해 놓은 자료고요. 리플이나 테더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재매를 하겠다는 거고 현재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수하셔야 할 진짜 적어도 한 주라도 매수하셔야 할 코인이 적혀 있습니다. 현재 해당 코인은 하나로 1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달러가 대략 1,300원 정도인 것을 감안을 한다면 미국의 전자화폐가 될 해당 코인은 달러를 대체해야 하기 때문에 환율 기준으로 최소 한 1,300원까지는 상승할 것이고 그럼 만원만 투자해도 1,300만원 버는 거고 10만원 투자하면 1억 3천만원이 되는 거죠. 이 내용은 연준, 재무부, SEC까지 이미 모든 얘기가 끝나 있는 상황이라 이 코인이 앞으로 미래에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코인이고요. 혹시라도 제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만원이라도 아니 이것도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은 1,000원이라도 매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원이 나중에 1,300만원 되고 1,000원이 나중에 130만원이 되면 그때는 제 말이 진짜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해당 자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본을 유튜브에 올리거나 코인을 언급하게 되면 자꾸 잘리기 때문에 모자이크 없는 자료는 문자로 드릴 예정입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댓글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문자 남겨주신 분들 안에서 제공해 드릴 거지만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다 보니까 빠르게 연락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신청 페이지 통해서 신청 남겨주시면 보다 빠르게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 명언 중에 존 시보글이 이런 말을 했죠. 투자는 단순하게 유지해야 한다.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큰돈 투자할 필요 없습니다. 1,000원, 10,000원 투자하는 거 어려울 것도 없고 손해볼 것도 없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단순하게 생각하고 내린 결단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강대희였습니다.